39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 We often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결시키는 거죠. 뭐하고 뭐야? 첫 번째, the concept of temperature. 온도의 개념이죠. 온도의 개념을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요거하고 연결시키죠. 그래서 how hot, 음운사, 주어 동사, 간접 음운 형태인데 형용사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입니다. 다음은 왼절이겠고. 얼마나 뜨겁냐? 아니면 얼마나 차갑냐?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그 물체가. When,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it, touch it, 만졌을 때. 우리가 그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물건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차갑냐, 이것과 연관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은요, 제공합니다. Provide A with B야.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뭐를 제공합니까? Qualitative indication. 그래서 정성적인 지표를 제공합니다. 정성적인. 예하고 반대말이 아래 나오지만 정량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quantitative. 정량과 정성의 뜻은요, 정량적인 이라는 것은 양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가능한 거고, 정성적인 것은 말 그대로 뭔가 퀄리티, 그 질이나 이런 거는 이게 수치화할 수가 없어. 우리가 느끼는 거죠.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은 우리에게 뭐만 제공할 뿐이야? 정성적인 지표만 제공할 뿐이야. 아, 이게 뜨겁다. 아, 이게 차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감각, 그렇게만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이죠. 그러한 지표만 제공해 줄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요, are unreliable.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inaccurate지. 사실 정확하지 않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리고 또 우리를 뭐 할 수 있어? 우리를 오도할 수 있어. misguide. 우리를 속일 수도 있죠. 예시 한번 들어보자. If you stand in bare feet with one foot on carpet and the other on a tile floor. 해서 우리 발이 두 개잖아. 한 발은 어디에? 카펫에. 나머지 발은 플로어. 그러니까 타일 바닥이라고 하자. 타일 플로어에 올려놓으면은 당연히 타일 쪽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카펫보다. 뭐일지라도, even though 해서, although, even though, 몸에임에도 불구하고, both are at the same temperature. 둘 다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타일 바닥이 카펫 바닥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타일이 transverse energy. 이 타일 바닥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거든. 근데 어떠한 형태로? 열의 형태로. 그러면서 at a higher rate니까 어떤 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렇죠? 높은 속도보다 비율로 하자. 높은 비율로 열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뭐보다 카펫가 그러한 것보다 더지가 받는 게, 그렇지, transverse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is가 오면은 절대 안 됩니다. 대동사야. 카펫보다 훨씬 더 열의 형태로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전달하니까 우리가 걔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순간 내 스킨, 피부는 측정을 하긴 하거든. 근데 뭐를 측정하냐?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하는 거래. 에너지 전도율. 열에 의한 에너지 전도율. 뭐보다
뭐보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그러니까 실제의 온도가 아니라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 전도율,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맞절이 주어. Is a reliable. 아주 좀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and coolness. 그 물체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재현 가능한. 재현 가능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 번 해도 계속 똑같은 어떤 측정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 Rather than 뭐뭇이 아니라 The rate of energy. 우리가 이 뭔가 에너지 전도율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정확한 이 물체가 몇 도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재현 가능한 수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scientist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ometer. 뭐야? 그렇죠. 온도계죠. 그러니까 다양한 온도계를 만들어내죠. 뭐 하기 위해서야?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 해서 뭐 하기 위해 그러한 정량적인 이제 나오죠? quantitative 정량적인 측정,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개발해 왔다. 그래서 주제 한번 가보자. 주제 Human Sense 인간의 감각은 뭐 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ineffective thermal detective 해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좀 비효율적이야. 인간의 그 감각이. 그래서 우리 인간, 우리의 감각은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를 잘못 인도하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정량적 측정을 위한 수단으로 머리의 온도계를 개발했다. 주제고요. 순서로 한번 끊어보자. 순서로 끊으면 그렇지. 3번 그 다음에 5번 7번 순서 괜찮고 for example 문장은 문장 삽입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빈칸 괜찮고요. 우리의 감각은 정확하지 않고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하죠. reliable 하면서 reproducible 한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어휘도 괜찮아. unreliable, misleading 당연히 괜찮고 아까 qualitative하고 quantitative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different, same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그쵸? relative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도 어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 측정, 어휘 체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39번은 여기까지 정리해보자.